이야, 역시 이게 바로 서울대 지망생의 품격이라는 거지. 잘 봐도 있으리. 아유, 뭐 니들이 보면 알기나 하겠냐? 응? 너 검사 될 거라며? 가능하면요. 잘 봐도 이 새끼들아, 얘랑 너희들이랑 차이점을, 가정교육 잘 받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역시 뭔가 다르잖아. 편부에, 편모에. 아이고, 이제 뭐 고아까지 막 설치되고. 난 너희 같은 급식 충돌은 도대체 대책이 안 쓴다, 대책이. 아무래도 잘못 푼 것 같네요. 뭐가? 이 답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풀기는 했는데. 그랬는데? 세 벡터의 합의 크기가 두 벡터 크기 합보다 크거나 같다는 명제는 나머지 한 벡터가 어떤 크기나 방향이어도 성립한다는 건데 Z가 0이면 이건 전제조건 자체가 모순인데요. 조용! 잘 풀어놓고 모순은 무슨... 야, 정답 맞아. 들어가. 이 문제 선생님을 닮았네요. 뭐? 사고치는 애들은 가정교육을 못 받은 것들이다. 담을 넘고 시험을 잘 봤으니 교무실에 침입한 건 당연히 그 녀석이다. 문제에 원하는 답을 끼워 맞추는 게 닮았다고요. 너 전학생, 너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너무 귀여운다. 어? 저희는 교무실에 들어갈 때까지 수학선생님이랑 화학선생님도 구별을 못했어요. 그런 애가 각 과목마다 시험 문제를 훔쳐나갔다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? 친구 거를 컨닝한 건 잘한 일은 아니지만 제가 컨닝했다는 앞 친구 답안지랑 저의 답안지는 비교를 해보시고 절 추궁하시는 거냐고요? 야! 이게 씨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어? 저희를 변호하는 건 싫지만 저희 싸잡아서 인신공격하면서 매도하는 거 선생님으로서는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. 저 미친다. 동작 그만. 동작 그만! 저 녀석이 범인이 아니면 그럼 누굴까? 시험 전날 누군가 교무실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왔어. 근데도 저 녀석이 범인이 아니다. 야, 너 검사 될 거라며. 응? 재판에서도 말이다, 무죄를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범을 밝히는 거거든. 그래서 지금부터 밝혀내려고요. 네가? 네, 제가 진범을 밝혀내면 사과해 주시겠어요? 급식 중이니 가정교육을 못 받았느니 편분이 고하니 저희들을 조롱한 것에 대한 전체적인 사과요. 앞선 핸드폰도 돌려주세요. 아저씨도 돌려주세요. 내가 그래서 못 밝히면 그때는 어쩔 건데?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. 내 맘대로? 네. 퇴학이든 뭐든. 아이고, 서울대 지망생을 퇴학시킬 수 있나, 일개 수학선생이. 그럼 제가 자퇴하죠. 스스로? 오케이. 시간은 다음 수학 시간까지. 그때까지 범인 꼭 밝혀내.